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400억 템 세팅이지만 400억이 그대로 있는 템 세팅 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돈이 어디서 나온다. 자, 현재 맞춰야 될 부위는 제가 빼놨고요. 이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적템 요새 살 게 없어. 오늘 매물 보이면 바로 지르셔서 저번처럼 뺏기지 말고. 아, 나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그냥 살만하다? 고민해볼 만한다.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가즈 못 팔렸다. 뭐가 팔렸지? 아, 이거 팔렸네. 야, 그렇군요. 160억. 위대한 데미안 갑이 들어가 있네. 아닌가? 야씨. 아, 이것도 팔렸네. 야. 아, 이것도 팔렸네요. 야, 씨, 다 팔렸네. 아, 이것도 팔렸네. 아, 제가 이거 사볼만 하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팔렸네. 아, 이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그때 110억이었나? 100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죠? 100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0억 아니었죠. 110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0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사실? 80억짜리? 22. 22성 아닌데? 22성 80억이 어딨습니까? 없는데? 없어요. 없는데? 아, 혹시 옵션이 레전더리가 아닌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없는데? 와, 록 114 주옥이네.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아케인 쉐이드 가진 안 될 것 같은데. 가진 안 돼. 가져사기 좀 그런다. 가진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거. 애들 에픽은 좀 그렇지.
아, 근데 추억은 좋다. 차라리 살 거면 차라리 이거 사는 게 낫겠다. 이거 괜찮네. 야, 씨.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나만 괜찮다고 느끼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이거 괜찮네. 별 올리면 되지 뭐. 이거 가격 괜찮다. 와, 000 고로공공에다가 작은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작하는 건 뭐 어렵다고. 이거 차라리 괜찮다. 그치? 아, 내가 나루나 나오였으면 샀을 것 같아. 나는 추억 돌리면 되니까. 저야 뭐 유니온 코인으로 돌리면 되니까. 나는 샀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다. 아, 무기는 보공이 좋긴 하죠. 000을 좀 안 좋아하긴 하지. 나는 000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거는 무슨 작이야? 썩작 같은데? 잘 모르겠다. 4 매지컬 5작에 준 4작이네. 그죠? 아, 근데 이건 별로예요. 확실히 이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높은 거 사면 다른 거 못 써. 오, 이거 가격 내려왔다. 이거 어떠냐? 100억인데? 오, 이거 좋은데? 어, 저건 사야 될 것 같은데? 어, 무기 좀 장착해봐. 데미지 좀 보자. 아, 나 파사비 이거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사야겠다. 의견 받습니다. 이건 사야겠다, 100억이면은. 000에 00럭인데? 이건 사야겠다. 근데 이게 좀 함정 가던데. 이놈이 96억에 샀던 거 다시 파는 건데. 이건 사야겠다. 나 이거 사야 된다고. 이건 사야 돼.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건 사야겠다. 보보공이 좋긴 하지. 어. 이거냐 이거냐 하면 이게 낫지 않아요? 나만 그러나? 아, 이것도 괜찮긴 해. 근데 이것도 있거든? 난 이게 더 땡긴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 됩니까? 난 이게 더 땡긴다, 위에 거보다. 10억 차이인데. 아래? 오케이. 아, 이건 사도 될 것 같아. 손해볼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보조무기를 여기서 구매를 해줍니다. 아래 럭 하나까지. 오케이, 쓰고 있던 거 파시고. 우리는 이제 다 됐고, 반지는 이제 이벤트 반지 하신다고 할 것 같고. 돈 계산 잘해야 된다 이제부터. 이제 어려운 난이도야. 자, 딱 300억 남았거든. 300억 남았어. 무기에 100억대 보면은 1, 2, 3, 4, 5, 6, 7, 8, 9, 10. 아니야, 높은 건 먼저 보자. 1, 2, 3, 4, 5, 6, 7, 8, 8. 8, 2, 16, 8, 3, 24. 아, 난이도 하다는데? 잠깐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아, 빡세겠는데? 나머지는 유니크 17성 봐야겠는데?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아, 네네, 시나리오 다 됐습니다. 우리는 25억 정도. 비싸면 30억까지 생각해볼만해. 아, 무기 좀 장착하고 있어봐. 속공이 올라가는 걸 구경해줘야 된다고.
장난 안 치고 이거 어떻습니까? 장난 안 치고 이거 어떻습니까? 아. 나는 살만하다고 봐. 솔직히 말해서 살만하다고 봅니다. 난 살만하다고 봅니다. 그냥 사갖고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한 오후에 30 정도 나올 때까지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이제 겨울 강한 물 맨날 던져보는 거지.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것일까? 아 이거 괜찮아요. 996에다가 24%에다가 AD013에 완작 다 돼 있고 초음만 대강 나오면은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쓸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5회 30 정도, 5회 20몇 정도, 30 정도 해가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이 좋아. 나는 괜찮다고 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든. 996이에요. 24%거든. 솔직히 말해서 물론 보기엔 이런 게 더 좋지. 근데 나는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가격 차이 4억이고 4억 정도 나는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그렇다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37원이거든? 44, 45 55 이게 23억 633의 공식짜리 추억 진짜 안 떨죠. 진짜 안 떨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넌 저거 샀을 것 같아. 여유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게 30억이에요 아까 거랑 이거랑 똑같잖아. 차라리 996에 이게 더 낫지 않냐? 아까 그게 대신 가액이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추천 아까 그거 이게 45 이거 괜찮다. 와 이거는 왜 없었어? 45 괜찮네. 아 근데 우리는 40억까지는 살면 안되는데 마지노선 30억선인데 장갑도 사야되는데 왜? 회수라고 생각해도 살만한데? 왜? 가이스 알아서. 아 그렇습니까. 일단 다른 거 봅시다. 다른 거 보고 와. 일단은 신발은 패스. 신발은 패스. 장갑은 레전드지. 장갑은 없어. 안돼 안돼 장갑은 없어. 아 원더로 아니지 어서지 벤츠.
좀 괜찮다 싶으면은 에디가 별로고. 혹시 이런 거 하면 찝찝합니까? 12%? 난 솔직히 말해 찝찝하거든. 아, 찝찝하죠? 패스. 찝찝하면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카운 벨트. 5성은 산다. 없어, 없어. 없어? 아니, 너무 추억이 났죠. 4위, 13위.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런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34억이면 좋네. 이런 아이템이 보기 쉬워야 말이지. 5에 24, 42요. 먼치는 살만하다고 봅니다. 의견 받겠습니다. 살만은 해. 살만은 한데. 고무인데 볼만해. 별로입니까? 내는 나이트로드입니다. 살만은 한데 좀 더 고민해볼 만하다 솔직히 말해서. 가에 8짜리거든. 04에 63이 올랐어. 애매하다. 그래요? 아, 나랑 똑같군요. 딱 고민만 하고 안 살템. 야, 저도 그렇습니다. 고민만 하고 안 살템. 맞아 맞아. 딱 고민만 해. 아, 진짜 살 거 없다. 이거 사까 그냥 하면은 살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 이 나쁜 놈이.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괜찮다.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 아, 사범칙해? 사범칙하죠. 아, 이거 좋다. 고민만 하고 안 살 때 맞다. 그게 제일 정답인 것 같아. 아, 가엣이 높아. 가엣의 메리트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엣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도 6 이상 좀 선호하긴 하지만. 5까지는 그래 사볼만한데 4부터는 좀 그렇긴 해. 뭐 이제 또 아, 그거 팔렸다.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아, 그 안 나와있네. 이게 얼마? 20억? 6에 20 주옥에 17성에 에디도 이게, 아, 20억. 아, 깜짝 놀랐네요. 그렇지, 그렇지. 20억.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얼마? 24억. 5에 40에 0. 아, 0도 없네. 아, 그거 팔렸구나. 이거 어떻습니까? 난 이거 사볼만 하다고 봅니다. 32요.
6에 44에 가이드오에 완작되어 있고 18%의 에디터죠. 장단점이 있는데 쓸만한 어드밴스 플래스 이게 있긴 하거든. 근데 21%를 선호한다 그러면은 못 사는 거고 뭐 쓸만한 어드밴스 플래스 나쁘지 않지 하고 하면 살만하긴 해. 아 27%템 좋긴 하지. 아 유닉 가는 게 좋다고. 유닉 살 유닉 스템이 없어 살만한 템이.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 사는 사람이 없더라. 나는 저거 샀을 거 같은데. 자기 이상해. 아 엠도 교부로는 나중에 맞추는 거지 뭐. 나중에 천천히 맞추십시오. 교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에 90에 21포? 어떤 거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요 자기 이상이에요. 자기 이상이에요. 자기 이상이에요. 그리고 에디 한 줄인 거 좀 그렇지. 에디 한 줄도 줄 차이가 좀 크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네. 여러분들의 의견 좀 내주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은 거 같은데. 준수한 초업에 18%에 에디 두 줄에 올드 3까지 이걸 32억을 비싸다고 봐? 아 진짜?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솔직히 가입만 제대로 박혀있었어도 나는 한 35, 40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가격을 얼마를 쳐주는지 모르겠네. 나는 가격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주인장이었다. 제가 뭐 이거 주인장이었죠? 저는 35억 넘게 팔았을 것 같습니다. 내 주인장이었으면은 38억은 팔았을 것 같은데. 내가 주인장이었으면 38억에 올려놓고 팔 때까지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해도 언젠간 팔렸을 것 같은데. 나는 괜찮다고 보는데 별로입니까? 나는 살만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찝찝한 거 아닙니까? 21%가 아니라 쓸만한 어드밴스 블레스가 아닌 게 찝찝한 거잖아. 그건 인정합니다. 그건 인정해. 그건 인정한다. 21%였으면은 그냥 샀을 텐데 쓸만한 어드밴스 블레스라서 인정합니다. 그거는 인정하는 부분이지. 32억. 그건 맞는 얘기야. 어 그럼요. 이거는 공짜 스킬이에요. 그냥 스킬이 공짜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장점이 하나 있는데 펫에 넣을 수 있어요. 아 본조님이 선택하십시오. 약간 반반 의견 좀 나뉘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포옥한 자리에 남는 거 아니면 사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보스 돌 때 쓸만한 어드밴스 블레 써요. 스킬이 올라가는 거 나는 좋다고 봐.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안 좋아진 이유가 왜 안 좋아졌냐?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 아니요, 요새 템 가격 다 올라갔어요. 요새 아이템 가격 다 올라갔어.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좀... 나도 그런데 다 그렇거든? 아, 이거 25억이면 살 것 같은데 요새 다 30억대. 어쩔 수 없나요? 시장 매물이 올라가면 그만큼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다 공룡이에요. 쓸만한 어드밴스 블레스는 다 1밖에 안 올라요. 유일하게 2오르는 직업이 팔라딘이 맞나요? 팔라딘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 템테 타는 게 비효율적이라고? 그래. 거품이랄 것도 없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만드는데 비효율. 야, 이거 32억 줄 테니 이렇게 만들어와? 하면 못 만드는 거는 팩트긴 하잖아요, 그죠? 내가 모자에 100억 받고 레전드를 못 보냈다니까? 아, 템 파는 사람 없어요. 와, 오래 해봤자. 요새는 좀 그래. 너무 천천히 보시면 상관없고. 나는 솔직히 살만하다고 생각해. 아, 2분 템 세팅이요? 한 지 오래됐어. 한 2주 넘지 않았나? 그 정도는 안 됐을라나? 본조님 빨리 선택하십시오. 그냥 나는 이거 싫다. 난 21% 쓰게 다 쓸만한 어드베스 블레스 싫다 하면은 패스하고. 난 솔직히 21%였으면 40억 본다. 아, 여기 종합하십시오. 네네.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40억을 줬다고 치면은 이런 것도 살 수 있어. 이런 것도 살 수 있지. 근데 나와 있는 매물로 치면은 좋아요. 좋은 건 맞아. 장 사주세요. 안 됩니다. 아유, 그냥 하나에 딱 깔끔하게 얘기해주면. 아, 난 21% 이거 딱 있어. 21% 아니 찝찝하다. 그럼 사지 말고. 찝찝한 게 좀 있으면 사지 말든가, 아니면은 기다리든가. 찝찝한 거 사기 싫으면 사지 마요. 약간 찝찝하긴 해, 솔직히. 찝찝하다, 그럼 사지 마. 찝찝한 거 하기 싫으면 사지 마. 아, 패스. 오케이. 뭐 남았어요? 뭐 남았냐? 치프. 다 봤는데? 아, 템 세팅 끝났군요. 이제 살 거 없네. 그럼 또 하루를 지나가야 되겠다. 아, 도미네이터 이거. 1, 2, 3, 4, 5, 6, 7, 8, 9, 10. 아, 도미하고 응축이 할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도미 요새 개비싸. 유니크짜리 40억이라고. 괜찮다 싶으면은 30억 후반 중후반. 30억 중반이 좀 유니크 들어가는 것 같고. 와, 에디세 줄이다. 아, 가이형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빨리 사고 싶은데 저 어떻습니까? 빨리요. 시간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사야 되는 물품 맞는 것 같아. 아닙니까? 사야 될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어! 샀습니다! 샀습니다! 이거 사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완작 되어 있고 에디 1.5조 레럭 14초급에 30억짜리거든. 이건 내가 보기에는 35, 40짜리야.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 잘못 샀나요? 잘 산 것 같은데? 이게 40억이거든? 잘 산 것 같은데? 럭퍼 좀 팔린 거 없나? 이게 39억이거든? 15%의 AD 투줄이? 이거 잘 산 것 같아. 맞아요. 이거 샀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아. 제가 좀 도미를 본 결과 저건 한 35억 정도, 그 정도 하는 물품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39억이거든? 야, 잘 샀어, 잘 샀어. 6에 16초업에 완작돼 있고 18% 39억이거든? 근데 이거는 잘 샀어. 15%의 에디 1.5줄을 럭 14초업에다가 72초업에 가해 7짜리. 나이스 샷. 이건 35, 40짜리입니다. 35, 40짜리였어, 가격.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잘 샀습니다. 기가 막혔어. 바로 제가 캐치한 거 보셨지요? 야, 올라온 지 1분밖에 안 됐거든? 올라온 지 1분 되자마자 바로 딱 본 거예요.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에디 1.789 1.7 1.89 1.8, 약간 그 느낌. 1.89 1.8 정도. 1.75 1.78 그 정도 돼. 오케이, 좋습니다. 봉투기 앞커팅만 보고 마무리하자. 봉투기는 초업 좋은 걸로 해가지고. 이거 판 사람이 템셋 올려. 내가 장사꾼이었지. 저거 제가 샀습니다. 아쉽습니다. 제가 사가지고 50억이 올려놨습니다. 한 36억, 7억은 팔 것 같은데. 잘 샀다. 원사꾼이었으면 제가 저거 바로 구매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먼치 아이템이었는데. 아쉽. 아, 이어링은 나중이에요. 돈 남으면. 일단 쓰고 있는 거 끼고. 아니, 근데 도적권은 추업이 없냐, 이렇게? 추업이 없어. 제가 이거 들어올 때마다 보는데 백 느낌 나는 추업이 없다. 백 느낌 나는 추업이 없어. 그래서 아직 못 샀어요. 이것도 못 사겠는데? 아, 모자 팔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것만 좀 빠르게 보고.
아씨 그냥 검색해 안되겠어. 40. 아, 살 거 없다. 패스하자. CAYN 삽니다. 없는데요? 앱스 방어구? 방금 도적된 판 사람이 다 파는 것 같은데. 기다려봐요. 왠지 도미 판 사람이 템 다 파는 것 같은데. 아, 맞나보다. 아닌가? 왠지 도미 판 사람이 템 다 파는 것 같은데. 없다. 텐 값싼 요새는 없는 것 같아. 텐 값싼 거 없는 것 같은데. 아, 맞춰도 되겠습니까? 더 살 거 없는 것 같아요. 탑니다. 아, 없어 이 사람. 아니 아니 요새 비슷해. 오케이 오케이 다 찾아봤는데 마칩시다. 파사부 잘 산 것 같아. 이제 갖고 있는 파사부 팔면은 한 300억 되겠지. 그러면은 얼추 또 이제 30억씩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겠고. 야 무기가 문제다. 이거 무기가 문제. 이제 레전드 이거 들고 왔으니까 뭐 맞추겠습니다.